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수마가 핥힌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집중호우로 숨진 사람만 37명입니다. 사망자는 경북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충북, 세종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3개 시도 90곳의 시군구에선 9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폭우에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사고도 있어서 피해 규모도 이재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수해 현장이 안타깝고 충격적이지만 가장 주의를 끄는 곳은 단연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입니다. 물을 빼는 배수 작업과 수색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소 더디긴 하지만 하루 넘게 이 물에 잠겨있던 차량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실종자 시신도 수습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발생 이후부터 오송 현장을 밀착 취재 중인 김태형 기자가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아침부터 13시간째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물이 가득 차가지고 도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도로도 좀 보이고 내부에는 이 구조대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하 도로가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진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 6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3시간 동안 실종자 시신 8구가 수습됐습니다. 어제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곳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9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CCTV로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했더니 모두 19대가 갇혀있다고 했지만 수색을 한 뒤에 최소 15대가 들어있다고 바꿨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터널 안 토사에 파묻힌 차량 안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대용량 방사포를 포함해서 장비 60여 대와 구조인력 등 40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침수가 우려될 땐 터널 통행이 중단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까? 네, 현장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가까이 가서 전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출입이 좀 막혀서 이곳이 지금 최선입니다. 도로 쪽 출입구를 보면 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봉이나 자동 차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것 같으면 이 자동으로 차단막이 내려오는 건데 올해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만들려고 했지만 그 전에 안타까운 침수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또 바로 옆 미호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지만 차량 통행 금지 등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물이 차 있는 것도 모른 채 터널 안으로 차를 몬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오송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